소남은 당신이 너무 과잉 보호해서 키웠어. 이번에 또 봐주잖아? 평생을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속 썩일 인간이야, 그 인간이. 지가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아무 소리 말고 이번엔 내보내. 어디로 가라고 내보내요? 일단 벌금 나온 것부터 몸으로 때우라고 그래.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? 왜 못해? 지가 지은 죄값은 지가 갚아야지. 벌금 물어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어. 물어줄 돈도 없어요. 전함은 세상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껴야 돼. 그래야 정신을 차려. 걔도 이번에 벌금 마련한다고 집에 있는 게 다 판대요. 그 말을 믿어? 집단 벽에도 써붙여놨어요. 농장에 맡겨놓은 개들 다 분양한다고. 당신도 참 딱하다. 처남이 개 농장에 맡겨놨다는 개 봤어? 아니요.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처남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야. 처남은 사기꾼이야. 걔들 다 시켰어? 예. 얘도 걔카페에 내놨니? 누나! 애 앞에서 그런 소리 마세요. 다 알아들어요. 얘들한테는요,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텔레파시가 따로 있어요. 걔카페에 자기 얼굴 나간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는 어제부터 밥도 잘 안 먹어요. 좌우간 너 이번에 여기 있는 걔들부터 빨리 정리해야 돼. 왜요? 뭐가 왜요야? 너 이번에 벌금 마련 못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고 나와야 돼. 그동안 여기 있는 걔 받칠 사람 아무도 없어. 뭐 대답이 없니? 한 번만 봐주세요. 뭘 한 번만 봐줘. 나 돈 없어. 그리고 돈 빌릴 때도 없어. 누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나한테 살려달라는 소리 말고 네가 나를 살려줘야 돼. 네가 개를 팔든 뭘 하든 해결해야지. 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. 저기 누나! 저기 누나! 이승아! 내용도 네 꼴 더 이상 못 보겠대. 그러니까 너도 속 차리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. 그래, 이번엔 개수기한테 부탁 좀 해볼래요. 뭐? 누구한테 부탁한다고? 그러니까 누나. 다시 한번 얘기해봐. 누구한테 뭘 부탁해? 아니, 개수기한테 돈 좀... 나쁜 자식. 나쁜 놈아, 이 나쁜 놈아! 어? 네가, 어? 이 나쁜 자식아! 어? 이 자식아! 왜 이래요? 진정하세요. 아, 진정하세요.